그냥 제주도 관광 명소들? 그냥 우리나라 대표하는 곳이니까 공기가 제일 많이 필요해요. 공기가 너무 좋아서 자연환경? 바람막이. 바람막이요? 바람 많이 불어서 중요한 거 바다. 사람들은 모두 저를 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주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답니다. 저는 하늘에서 태어나 제주로 향합니다. 보통 다른 곳으로 떨어진 친구들은 강이나 바다로 합쳐지거나 하수도에 몸이 더러워집니다. 하지만 제주도로 향한 저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있답니다. 제가 맡은 특별한 임무란 바로 제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의 현무암 틈새틈새로 몇십 년 동안 빠져나오며 몸을 깨끗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길고 긴 시간을 겪고 나면 드디어 해변 근처에서 제주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용천 수지 바로 용천 용 여기 하늘로 그 올라가잖아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용천수라 그래. 이만큼 한 게 해가 이거 이것이 허벅이라 이거 물 입고 물 이렇게 입고 물 들어간단 말이오. 어? 그럼 이거 등에 쥐고 이 수도가 없었으니까 물 길러 여기 온단 말이오. 제주도 사람들은 저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며 무엇보다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에서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제주도민을 돕던 어느 날, 저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한 풍수지리 책에 제주에서 큰 인물이 난다는 글을 본 진시황이 고종달이라는 사람을 보내 제주에 있는 물길을 막아 제주의 좋은 기운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저는 다행히도 저를 귀엽게 여기던 설문대 할머니의 도움으로 밭을 갈고 있던 농부의 쇠길마에 숨어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우리 아버지는 자신이 지키고 있던 삼방산을 먼저 옮기려다 고종달에게 모습을 들켜 그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계속해서 물을 마시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길러야만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의 도움을 받은 제주 사람들은 아름다운 제주도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찾아오는 관광 명소로 발전시켰습니다. 자. 자. 제주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에 전 정말 행복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저의 고마움을 잊었다 해도 말이죠. 그러나 저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신비로운 모습을 자랑하는 섬 가파도에 자연경치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물이 점점 부족해졌습니다. 그 가파도는 그 우리 설촌단지가 약 한 지금으로부터 한 140년 전 여기서는 그 갈수기라 그러는데 12월 달부터 약 3월 달 그때는 그 우물물이 말라버리거든요. 그 시기는 그 해안가에 있는 그 용천수를 사용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 식수를 했는데 도저히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가파도로 향하려면 거친 바다를 지나가야 하는데 바다를 만나면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소금물이 될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제주 시민들은 저와 바닷물을 섞어서 식소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물량은 그 아주 풍부한 상태입니다. 가파도 화이팅! 저 혼자서는 불가능했던 일이 제주 사람들과 힘을 합치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관광 개발에만 열중한 줄 알았던 제주는 자연과 기술을 조화롭게 이룰 줄 아는 지혜로운 섬으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저는 제주에 와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는 제주에만 오는 특별한 선물입니다.